딩동 나왔어. 나왔어. 집집아, 뭐 하고 있었어? 휴식하고 있었어? 네. 어디였어요? 나 간장게장 먹었어. 집집이 간장게장 좋아해? 잘 먹죠? 아, 진짜? 아무것도 없는데. 집집이 이거 잠시 찍고 있어요. 나옷 갈아입을게. 네. 손발 씻고 일단. 코로나니까 손발 바로 씻으셔야 됩니다. 옷 갈아입는 거 찍어요? 아, 너 찍으라고. 삼각대 해놓고 뭐너 하던 거 하든지. 형 절대 비추지 말고 형옷 갈아입을게. 알겠어. 오! 아, 일로. 집집아. 아, 일로 들어가구나. 아니, 아, 그 카메라 반대잖아. 이렇게 되지. 아, 뭐 하는 거야. 방금 의도한 건 아니에요. 맞아, 올려야 돼. 의도한 건 아니에요. 좀 신문물 좀 약해가지고 애늙은이 핸드폰도 잘 못 만지고 애늙은이 스타일. 컴퓨터도 잘 못하고 요즘 노래도 잘 모르고 요즘 노래 잘안 듣고 상관없어요. 그래도 불편한 건 없으니까. 아, 그렇지. 불편한 건 불편한 거 없지. 없으니까.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던 거 하겠습니다. 그냥 기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 못하고 쓰는 모습만. 아, 이거 보면 안 돼? 부끄러워요. 아, 오케이. 알았어. 오지 않을게. 아이고. 오늘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먹었는데 집집이는 둘 중에 뭘 좋아해? 근데 간장이 게의 본연의 맛을 딱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렇지. 아무래도 좀 간장의 약간 은은한 맛과 그 게의 살맛이 잘 느껴지잖아. 네. 혜성이 형이 처음에 여기 와서 이틀 체해가지고 아, 힘들었어요. 제가 힘들었어요. 그치.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먹을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. 약도 안 먹고 맨날 그거 맨정신 버티겠다고 진짜. 아, 대단한 마인드. 저 아파하는데 휘지비가 많이 걱정해줬죠. 약도 받아다주고 뭐 유튜브에다가 뭐 풀리게 하는 방법 하면서 뭐 모래주머니를 갖고 와서 이거 한 혜승이 형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요. 휘지비아가 도와줘서 빨리 나을 수 있었어. 휘지비는 항상 알람을 잘 맞춰요. 뚜루루루 울리면 알람이 울렸구나. 오늘도 아침이 밝았구나. 그러면 이제 휘지비가 하면서 꺼요. 이제 휘지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떡 끄고 다시 자버려요. 저는 이제 맹정신인데 휘지가 다시 자버려서 휘지비는 나를 깨우려고 해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 혼자 먼저 씻죠. 올해 목표가 무엇인가요? 올해 목표 1번은 안 다치기. 진짜 부상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올해가 딱 끝났을 때 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여기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소중하죠.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급이다. 이건 아니다. 아, 팔뚝 지금 보이십니까? 팔뚝 대박이에요. 대박.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솔직히 제가 혜성이 형 처음 본 날, 와, 이 형이 김혜성인가? 아니 진짜 키가 일단 너무 컸고. 얼마나 작게 봤어요? 아니 진짜 형 생각보다 진짜 컸어요. 경기 끝나고 팬들이랑 뭐 사인을 해줘도 오, 혜성이 생각보다 크시네요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요. 피지비도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 몸이 되게 좋더라고요. 고등학교 때부터 웨이트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느꼈죠. 신일의 힘이죠. 신일고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. 많이 지원 많이 해주세요. 우승했어도 어때? 우승 못했고 준우승 했습니다. 준우승은 안 껴줘. 아. 나는 나 2학년 때 3학년 때 우승 2번 대동산고등학교지. 아, 그게 좀 한이에요 사실. 우승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후회는 없는데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찡해요 진짜. 야구할 때 선크림 안 발랐습니다. 운동 선수면 선크림 안 발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. 아, 모르겠지 왜 그랬지? 근데 그때는 앞으로 선크림 안 바르실 건가요? 아, 근데 선크림 안 바르면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. 맞아요. 네. 선크림은 정말 중요한 거래요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홍구장은 봄이라서 선크림 바를 필요가 없다. 빌드업 너무 좋았는데 방금. 우리 팀 팬분들은 야구장에서 노화가 올 일이 없습니다.
제가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물 한 번 따주세요. 손이 없어서 물 따달라는 거죠? 제가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. 휘지방. 원래 하던 대로 물 이렇게 따라드릴까요? 원래 하던 대로. 다행이다, 휘지방. 광고다 광고. 다행이야. 많이 네. 친해진 것 같아서 이런 장난도 치고. 아, 처음에 생각 고향에서 만나 생각하면 진짜 그래. 그때 어색했죠 많이. 그래. 그때는 진짜. 어 명기. 명기는 명기가 왔네요. 새로운 손님. 명기. 아 안돼 안돼. 명기 형이 배팅 치면은 막 관중석 막 의자 맞으면 막 부서진 소리 나고 막 그렇습니다.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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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
약간 힘을 쓰는 이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. 봐봐, 명기 솔직히 말해서 명기 웨이트를 엄청 잘하진 못하잖아. 근데 이 타고난 힘이랑 이런 게 있고 타격 메커니즘이 약간 이렇게 멀리 치는 그게 있는 것 같아. 그 고향 마무리 캠프할 때 같은 반이었는데 방을 누가 두드렸네. 배성입니다. 조용히 안 해? 옆방이 시끄러 죽겠네. 어? 조용히 안 해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잠자다 깼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재현이 형 2912호입니다. 아, 재현이 형 12호십니까? 아, 바로 옆방 오? 바로 옆방이신 줄 알았는데. 자다가 깼잖아. 아, 난 진짜인 줄 알았어. 자다가 깼다고. 아, 12호야, 재현이 형? 아, 재현이 형이 왔네요. 난 진짜 옆방인 줄 알았어. 형, 도는 장소는 아직 뒤떨어져 있어. 아, 그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얀성이 안 돼. 백만성이 되고 그거 안 되는데. 하얀성이 안 돼. 약간 여기 있잖아요, 형. 두 개 들어있는 과자는 먹어도 되는 거야. 두 개 들어있는 과자 아예 없잖아. 아예 그건 안 먹어. 이거 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. 안 먹어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이거 먹어도 돼, 이거는? 당연하죠, 형. 형이 드신다는데. 아, 그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얀성이 안 돼. 제가 좋아하는 형들 중 한 명, 재현이 형. 배고파서 오셨나요, 설마? 네. 마중 나가드리는 거지. 조심하십시오. 형도 군것질 해요? 혜성이 형이 진짜 물밖에 안 먹을 줄 알았어. 아, 나 군것질 해. 자제하는 거지, 웬만하면. 혜성이 형이 편의점에서 과자 사왔다고 먹으라고 해서 기대하고 딱 열었는데 너무 다 건강해서 다 먹고 싶은 게 없었어, 솔직히. 아, 진짜? 어쩐지 안 먹더라. 너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? 배달시켜? 아, 형 지금 못 먹죠, 형. 형이 야식 안 먹는데 어떻게 먹어? 아, 난 안 먹고 휴지 먹는 거 보면 되지. 약간 이상해. 네, 혜성입니다. 재영이가 왔네요. 안녕하십니까, 혜성이요. 왜 왔어요? 형 보고 싶으세요? 형, 진짜 형 보고 싶으세요? 저 이렇게 후배한테 인기가 많네요. 그렇죠, 형만한 선배님 계시니까. 그렇죠, 저만큼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. 항상 딱밤 내기를 하거든요. 뭘 하든지 뭘 하든 이제 딱밤 내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후배를 위해 그런 게임을 같이 하죠. 주홍이는 이제 엄청 좋아하더라고. 아, 주홍아 좀만 살살 때려줘. 하지? 네. 딱!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네요, 후배들과.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피곤하네요. 잘 자. 주무세요. 내일은 제가 길고 먼저 일어나기를. 그럴 일 없어. 너 또 알람 듣고 잘 거잖아. 나 깨우고.